안녕하세요. 다정아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계셨죠? 네. 오늘은요, 갈비했어요. 갈비를 하루 종일 했잖아요. 저게 푹 갔어요. 푹 가고요. 지금은 여기에서 한 15분, 20분 있잖아요. 끓여갖고 먹으면 돼요. 이게 육수는요, 정육점에서 한 거라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육수를 이제, 요 육수는 조금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뚜껑 좀 열어봐요. 고기도 있네. 고기도 좋네. 아줌마가 직접 한 거라고. 딱 맞네. 네, 행운님 반갑습니다. 딱 맞아. 딱 맞아. 여기서 간만 맞추면 되겠다. 딱 맞네. 자기 짐작이 맞네. 이게 적을 것 같다고. 살이 익었나? 살 다 익었지, 자기야. 아니. 살 다 익었어. 안 그래도 돼. 다 익었어. 간 좀 봐봐. 얼쭈그러. 잘 익었나 봐, 안 죽구나. 오, 잘 잘라지는데? 오, 살이 잘 익었어요. 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잘 익었다. 야, 이제 갈비 맛이 나네요. 아까 전에는 약간 고기가 좀 질겼어요. 예, 네, 약간 질겼는데 지금은 이제 갈비 맛이 나네. 부드럽고. 당면 넣어야지. 당면 됐네. 당면 됐다. 국물 뜨거운데? 뜨거우니까 당면이 그게 뜨겁게 해야지. 자기 손이 뜨거울까봐. 아, 갈비도 푸짐하네요. 예. 와. 아, 회사에서 하루 세트 줘가지고 받아오셨다고? 와, 회사에서 하루 세트도 주나 보네요. 와, 보통은 이제 그 스팸이나 참치 세트 주는데. 오, 하루 세트를? 야. 이제 크세요. 응.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와, 근데 푸짐하네요. 예. 와, 국물 진국이죠. 갈비도 아주 잘 익었고 야들야들한 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자. 소금 넣어야지. 소금 넣고 후추 좀 넣고. 먼저 해. 조금 넣고. 파 조금 넣고. 소금 좀 넣고. 소스 갈비 여기다 찍어 먹었대.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싸겠다. 자기 소금 너무 많이 넣었는데. 소금? 어, 국물 갖고 와서 해 먹어야겠다. 갈비 넣는 접시 갖고 와야 되겠네. 어, 후추가 코가 가지럽네. 소금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소금 더 넣을 생각. 소금 조금 더 넣어야겠다. 굵은 소금. 맛 표현. 굵은 소금 넣어도 돼. 왔다 갔다 해봐.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자기 소금 안 넣어도 되겠어? 이렇게 넣어야 돼. 나는 소금 아직 안 넣었잖아. 소금 넣어야 돼. 아우, 맛있네.
육수가. 아, 됐다. 육수가 맛있네. 이거 좀 덜어놓고. 육수가 맛있네.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아, 짭짤한 게 됐네. 당면. 아, 당면 좀 먹어봐. 불려놓은 거라서 당면이 잘 익었어요. 예. 네. 아, 당면 맛있다. 야, 당면이 끝내주네. 끝내주지. 당면도 괜찮아. 당면이. 물에서 안 담고 있잖아. 이게 흘렀네. 꼬들꼬들하네. 당면 하루 종일 담궈놔가지고. 예, 로지님 반갑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박원정원은 밥 먹고 났어요. 예. 와, 갈비. 와, 끝내주죠, 갈비. 와, 갈비가. 와, 뼈가 잘 발라진다. 잘 익어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원래 이래야 돼. 와. 요거를 밥, 밥 좀 말게요. 예. 이거 소스에다가. 갈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와, 이거 시절로 뜯어진다. 이거 봐라. 와, 돌갈비에요.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녹아. 갈비가. 이렇게 잘 잘랐다, 갈비. 내가 이거 아주 그냥 쌈이라고 얼마나 신경 써. 갈비 고생 많이 했어. 네. 아, 출세했다고. 출세했죠, 예. 하나 더 먹고, 출세했네. 아, 소갈비도 먹고. 진짜요. 유튜브 하니까, 이런 소갈비도 먹고, 오늘 내가 라디오 그랬어요. 와. 진짜 출세했다고요. 출세했지. 진짜 출세했어요, 예, 진짜로. 평범하게 살면 소갈비 먹겠다고, 이거 5만원, 4만원씩 누가 사겠어. 고기 진짜 맛있어요. 예.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소스에. 아, 국물이 끝냈습니다. 국물 끝냈어. 끝내준다. 너무 맛있어. 성공! 성공! 고기 맛있네. 국산이라 맛있구나. 와, 뼈! 갈비 뼈야, 뼈. 와. 고기가 국산이라 틀리네. 자체 틀리네. 쭈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먹으려면은 좀 먹으려면 한 15만원씩 사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된대. 그럼 10만원째. 맛있게 먹으려면. 맞잖아. 그렇지. 고기만. 맛있게 먹으려면. 맛있다. 와. 아이고, 영춘님 어서오세요.
저희들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맞잖아. 와. 국물 더 갖다 줄게. 밥 말아 먹어. 응. 아이고 우리 쭈쭈님. 아이고 또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쭈쭈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플링 아 반지를 또 빼놓고 왔구나. 아 예 우리 배현하나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나? 응. 찍어 먹어볼까? 응. 조금만. 괜찮지? 괜찮네. 괜찮아. 국물 잘 넣을게. 국물 더 가져올까? 밥하고. 내가 가져올게. 아니, 그니까 밥하고. 더 가져올까? 다시마 티각도 맛있어요. 예, 다시마 티각도. 국물 꼭 놔둬. 먹게 되면 먹게. 조금만 줘. 조금. 티각, 예. 오늘은 새콤달콤 안 하냐고. 오늘은 새콤달콤 안 하고. 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맛있어. 밥을 좀 말아 먹겠습니다. 밥 다 넣으면 좀 많을 것 같고. 남겨. 약간 남겨야겠다. 아니요. 육수를 사온 게 아니고, 육수를 사장님께서 고기 살 때 사장님께서 좀 주셨어요. 예, 사골 육수를 푹 까는 게 있어가지고, 놀 때, 그, 갈비탕 끓일 때 팍 고고 나서 먹을 때 이제 좀 따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좀 끓여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너무 빨리 먹구나. 잠깐.
소금을 좀 넣어야겠다. 국밥. 어우, 자기 잘 먹네. 국물이 끝내줘요. 자기야. 국물이 끝내줘요. 아, 맛있죠? 끝내주죠? 어, 갈비알 남았네요. 맛있어가지고. 왕건이었어요, 왕건. 응? 반 냄새 잠깐만 계셨잖아. 괜찮은데? 아유, 푸른 아내님 반갑습니다.
자기가 더운 옷은 문 좀 열어놔. 두꺼운 거 먹어서 그랬지, 자기는. 아,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자기하고 나가 둘 다 이제 말이 없다고. 어, 예, 사골 먹는데 사골육수가 나오네요. 예, 사골 먹기에 사골육수를 뽑고 있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나라정님 반갑습니다. 요거는 소스예요, 소스. 예. 그 라임 주스, 똠양꿍 받을 때 그 먹다 남은 라임 주스에다가 그 겨자 좀 넣고 간장 좀 넣어가지고 갈비를 찍어 먹으려고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겨자 소스. 예, 제가 몸이 좀 골았나 봐요. 땀을 많이 한 거 보니까 몸이 좀 골골한가 본데. 네, 갈비장 먹었어요. 예. 우와. 여기 다 먹었네. 우와. 아, 자기 화장장이야. 화장기도? 뒷사람 다 먹었어요. 예. 내 문 조금 열어놓을게. 더우니까. 아이고, 이경인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 자기 옷이 잘 어울리나 보다. 어서오세요. 땀에. 예, 아이고, 예, 우리 리코님 반갑습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려요, 예. 아우, 예. 아우, 땀을, 뜨거운 음식이랑 약간 매운 거, 요런 거 먹으면은 땀을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예.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으면. 두 사람 다 그러게 다 비었어. 다 비었어. 와, 자기 진짜 오늘 잘 먹었나 보다. 벌써 다 비었네. 두 손 다 그릇 다 비었어. 그릇 다 비었어요. 와. 인사했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손 다 그릇 다 비었어. 음식 썽. 아, 오늘은 갈비탕 먹었지. 갈비탕이 아주 국물이 아주 상큼하게 끊어져. 우리 시내가 아주 그냥 산대 돼지갈비. 너 소갈비 오케이. 소갈비 산 소갈비가 얼마나 그 탱자한테 육즙이 끝내줘. 아이, 푹 삶아토리 살이 야들야들 입에 녹아! 녹아! 녹아가지고 입에 없어져! 와, 얼마나 고소한지! 국물이 끝내주면서 살이 입에서 들어가는 게, 야! 왜! 너 너무 맛있다! 아이고! 갈비에 입을 잘 들어! 아주, 야, 이게 바로 설갑이의 매력이구나! 아주 뼈에 아주 그냥 갈비가 붙어있는데 똑똑 떨어져! 얼마나 아주 잘 삶아오니, 야들야들 아니! 아, 통통해! 이만해! 이만해! 그 갈비가 이만한 게 아주 맛있어. 끝내줘요. 아이고, 꼭 한번 시장 가서 갈비 한번 사가지고 갈비를 시원하게 먹어보세요. 끝내줘요. 따따봉.